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AI 시대를 앞두고 변화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이동통신사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코딩 챌린지 대회를 열었는데요.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디지털 시대 정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SK텔레콤과 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장애청소년 행복 AI 코딩 대회를 꾸준히 열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완벽한 그 프로그래머는 아니더라도 체감을 통해서 어떤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대회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체험을 통해 ICT 관심과 이해 증진을 돕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참가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알버트 AI 로봇, 챗 GPT, 에이다 4.0 등을 통한 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컨트롤에서 움직이는 게 좀 재밌어요. 문화유산 퀴즈 1등 하고 싶습니다.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니까 일석이조였던 것 같아요. AI와 코딩 경기를 통해 학생들은 교류하고 꿈을 펼칩니다. 대회 마지막 날 1박 2일 동안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을 시상하며 응원과 격려의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코딩을 배웠을 때 좀 새로운 걸 알게 되었고 또 코딩이 되게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좀 좋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좀 저 같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조금 더 이 코딩을 활용하여 조금 더 그 친구들이 재미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애 청소년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에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꿈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